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작가 우혜령 작가님의 구수하고 정감 있는 소설을 한편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귀가라는 작품인데요. 충청도 당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김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동네 서울에서 글을 쓰기 위해 내려온 심선생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김씨가 술과 안주를 싸들고 심선생에게 찾아왔는데요. 뭔가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머뭇거리면서 조금씩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어떤 말하지 못할 속내가 들어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귀가 우혜령. 지슈? 선상님, 지슈!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씨의 음성 같았다. 심선생은 글을 쓰고 있던 만년필을 내려놓고 방문을 열었다. 툇마루에 대바구니를 들고 김씨가 서 있었다. 아, 들어오십시오. 심선생은 반색을 했다. 혹여 글씨 쓰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마침 저번에 누룩을 띄운 술이 마침맞게 잘 익어서요. 방해가 되신다면 그냥 술만 떨쳐놓고 가고요. 그렇지 않아도 출출하던 참인데 잘 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직 봄바람이 차니까 툇마루보다는 방이 나으실 겁니다. 김씨는 조금 망설이는 기색이면서도 진흙 묻은 운동화를 대돌 위에 벗어놓고 바구니를 든 채 방 안으로 들어섰다. 심선생이 방 옆에 있는 마룻방에서 작은 소반 위에 막사발 두 개하고 햄 깡통 하나, 그리고 나무 젓갈을 놓아서 들고 들어오자 김씨가 미안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시방, 지가 귀찮게 해드리고 마는구먼요. 이러면서도 바구니에서 주섬주섬 술주전자와 부침개 접시를 꺼내 소반에 올려놓았다. 심선생이 먼저 김씨에게 한 잔을 따르자 김씨는 사양하다가 잔을 받은 연후에 심선생에게 한 잔을 가득 따랐다. 밥알이 뜨는 약주의 맑은 호박빛과 어울리는 알싸한 술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거 술맛 한번 기가 막힌데요? 잔에서 입을 떼며 심선생이 탐복을 했다. 이번엔 유달리 술이 잘 익었구만요. 한 잔 그냥 자작으로 헐려다가 선상님이 마침 내려와 계신 것이 생각이 나서 이 부침개 한쪽 식기 전에 얼른 들어보시지요. 심선생이 젓가락으로 부침개 한쪽을 들어 입에 넣자 부추와 깻잎의 향기가 호박 씹히는 맛에 함께 섞여 입안에 착 붙었다. 애들 말 맞다나, 이거 정말 끝내주는 맛인데요. 정말 음식 맛깔스럽게 하는 건 알아들여야 해요. 저도 어쩌다가 얻어먹으면 감탄이 되는 게 맛도 그렇지만 바쁜 중에도 음식 모양새까지 다듬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세렘이 좀 그렇긴 하지요. 김씨는 쑥스러우면서도 그런데도 마누라가 자랑스러운 기색이었다. 처음엔 마당에 꽃 기르는 거며 부엌을 노다지 쓸고 닦고 음식 모양새 내고 그러는 게 단작스러워 보이기도 하더만 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정성을 들이는 건 보기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말끝에 김씨는 시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즈음에 사실 이리저리 심나는 일들이 많아서 잠도 잘 오지 않는만요. 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김씨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시더니 심선생이 따놓은 햄깡통 안에 젓가락을 넣어 햄 한 귀퉁이를 잘라 입안에 넣었다. 뭐, 새삼스러운 일이 생겼다기보덤도 이건 정말 누구한테나 말거래를 건네보지도 못한 일인디. 심선생이 말을 잇기를 망설이는 김씨의 빈잔에 술을 따랐다. 조립식 주택이라는 게 겉보기는 번지르르 하지만
이건 사람 살집이 아니유. 지붕에다 새파란 칠을 요사스럽게 해대고 벽은 허연히 발라놓은 데까지는 그런데도 참아볼 수가 있는디. 이건 여름엔 찜통처럼 쪄대고 겨울이면 칼바람이 지붕을 노냥 두들겨 대는 판이유. 어디 하나 푸그는 뒤 마음 붙일 데가 없구먼유. 전에 집 같으면 들어서는 마트로다가 대청마루에 저 거니 앉아서 일변 숨도 돌리고 수도가에서 발도 씻고 급할 때는 마루에 앉은 참으로 점심도 대강 쌈 싸먹고 다시 이러러 나가고 그랬는디. 이놈의 집은 문 열문 신 벗고 벗은 데매 또 유리문 열고 들어서고 거기다 앞에는 유리문으로 꽉 맥혀있는 게 어떤 땐 숨이 다 턱 차오르는구먼요. 심 선생은 자작으로 자기 잔에다 술을 따르며 대꾸했다. 그래도 편리하신 점도 있지 않으십니까? 부엌이나 화장실도 편리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아, 선상님도 또 우리 마누라의 얘기하듯 하시는만. 인간이 뭐 편리하고 깨끗하려고 사남유? 그 뭐이냐? 좀 구수하기도 하고 푸근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점이 있어야지. 아닐 말로다가 지가 출퇴근하는 회사원도 아닌 토수에 농투산이가 문 앞에서 맨날 마누라 잔소리 피해 흙털기 바쁘니 섣부른 신식집에 사는 게 웃기는 일이구먼요. 김씨는 애기 손바닥만하게 동그랗게 붙여 한두 입에 들어가게 생긴 부침개를 집어들면서 말을 이었다. 말하자면 그래요. 침 이쁘고 곱다란 건 좋지만 예전엔 부침개 하나를 부쳐도 소댕 뚜껑을 거꾸로 걸고 큼지막하니 멍석멍하게 부쳐서 하나만 뜯어먹어도 장정 한 끼니 식사가 다 되었단 말이지요. 전에 장염음은 참 손도 크고 까탈스럽게 유난을 떨지도 않았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었지요. 심 선생은 속으로 김씨가 뭔가 또 찌그닥거리는 부부싸움을 했구나 하는 짐작을 했다. 선상님, 지난해 큰 홍수에 우리 집 산사태 났을 때 기억나시지요?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그때 참 큰일 겪으셨지요. 작년 여름에 비가 천지를 덮도록 몇 날 며칠을 퍼부어 곳곳에 물이 나고 산사태가 나던 때였다. 이곳은 그래도 야트막한 야산자락이라 물이 나가는 길이 그런대로 잘 닦여 있어 웬만한 비에도 물이 들거나 사태가 나는 일은 없었다고 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작년에 하늘이 안 보이게 비가 퍼붓던 날 밤 뒤쪽 산자락이 밀고 내려와 김씨 집을 덮친 것이었다. 마침 그날 김씨네는 안산 언니네 집에 다니러 가고 없었고 김씨만 안방에서 찌더분한 날씨라 속옷만 입고 혼니불까지 차 댕기고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코를 골고 자던 판이라고 했다. 말씀도 마셔요. 네, 심령감수라는 말이 괜한 소린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우르릉 꽝당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몸이 반실이나 흙더미 속에 파묻혀 버렸슈. 얼마나 놀랬는지. 내가 안 올 소리로다가 대소변을 다 지리고 만 것 같아요. 그 길로다가 젖먹은 힘을 다해서 뛰쳐나온 다음에 빗속을 냅다 달려서 박시내로 갔지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라 웃음이 나오지만 지시유, 이렇게 말한다는 게 나도 모르게끔 저절로다가 사람 살려유, 사람 살려유 이런 비명소리만 터져나오더라니깐유. 김씨가 실쭉 웃으면서 하는 말에 심선생도 껄껄 웃었다. 거 참, 남의 일이라면 볼만하실 것이유. 50이 넘은 중늙은이가 속옷바람이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달리기는 손기정처럼 달려가지고 진흙으로다가 범벅을 하고 나타났으니 나래도 꿈에 볼까 무선 몰골이었을 거유. 그 이야기는 심선생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었다. 김씨에게서도 듣고 김씨네에게서도 듣고 박씨 내외에게서도 들었다. 작년에 심선생이 들렀을 때는 산사태가 난 지 나흘 후였다. 그때는 이미 비가 그쳐 하늘이 언제 비를 내렸냐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파란 얼굴을 생뚱스럽게 내밀고 있었다. 올라가 본 김씨네 집은 문자 그대로 난가였다. 안방 지붕과 벽을 함께 허물면서 들이닥친 흙은 우선 안방 천장에 대자로 하늘 구멍을 내어놓고 방안이 가득 차게 산처럼 밀려든 것도 모자라 마루까지 흙밭을 만들어 놓은 판이었다. 김씨가 얼결에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생매장을 당할 뻔했던 것이다. 그 흙더미 밑으로 삐죽 내어밀고 있는 분홍색 꽃무늬 혼니불의 한 귀퉁이가 흙물에 젖어있는 것이 생급스러웠다. 지금도 심선생은 그 이불 한 귀퉁이가 죽은 시신의 옷자락처럼 보여 섬뜩하던 기억이 났다. 김씨 자신은 한동안 막무가내로 그 집에 올라가 버려 들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몸이 다 덜덜 떨린다면서 다시 그 장면을 맞대면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갈 곳이 없어진 김씨 외에는 박씨네 아들이 쓰는 건넌방에서 옹색한 대로 며칠 묵었다. 그러다가 심선생이 그러지 말고 자기 집은 비어있으니까 허물어진 집을 손보는 동안 와 계시라고 간곡히 당부해서 근 한 달간을 심선생 집 툇마루에 늘어니 부엌세간을 버려놓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고는 바로 심선생 집 앞에 밭이 있던 자리에 조립식 주택을 지었던 참이었다. 아 참, 읍내놈들이 평소에 허는 일들이 없기 때문인지 집 짓는 동안 따라다니면서 콩이네 팥이네 허구 온갖 참섭을 다 하는데 그만 덧정이 떨어지더만요. 내 수제 복구비로다가 몇백을 받긴 했시유. 새로 짓는 거면 상당히 돈이 나오고 무너진 집을 고치는 거면 몇 푼 안 나온다길래 새로 짓겠다고 그랬지요. 집은 낭종이라도 고치면 되겠거니 허구요. 헌데 새 집 짓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집을 고쳤으면 안 된다는 거요. 뭔가 무슨 법인가 걸린다나? 그래, 반실은 멀쩡한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헛간 거치 곡식이나 쌓아두는 데 쓰고 있으니 무슨 그런 법이 다 있는 거요? 그때야 그 집이라면 징그럽고 배기도 싫어서 조립식 주택을 지은 데매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디 그게 아니더라고요. 김씨는 말하면서 점점 열이 나기 시작하는지 희끗희끗한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거품을 뿜을 듯이 말을 이었다. 안방 쪽 벽하고 지붕이며 마루 뒤편까지 허물어지긴 했지만 그 집이 그려도 뼈대가 있는 집인데 이지막에 올라가 볼 적마다 기가 막히고 우라가 뻗치는머뉴. 늙음하게 편안히 살다가 거기서 숨을 거둘 작정으로다가 집도 짓고 벽에다 무늬까지 넣었더만 마누라는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새 사람 얻어다가 사는 것만도 모지락스러운디 집거정 이런디 살다가 죽어야 되나 싶으니께 그만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겄이유. 그래도 지금 아주머니는 조립식인 그 집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야 시상 만났지요. 노상 불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안산에 사는 지 언니네 아파트 얘기를 광복절 애국가 부르듯 하더만 반 소원 성취는 한 셈이지요. 화장실 수세식이지 부엌이 집안에다가 또 붙어있지 그저 입을 못 다물더만 요기조기 화분 들여놓고 털고 닦고 아닐 말로다가 집 허물어진 게 잘 되시유 소리 나올까봐 내 조마조마 허대니깐요. 심선생은 어렴풋이 짐작이 가기는 했다. 농사일에 잔뼈가 굵은 김씨와 객지를 떠돌다가 재취로 새로 만난 마누라가 한껏 사이가 좋은 양 보이다가도 어느 부분에서 서로 비퉁그러지면 약속이나 한 듯이 번 차례로 술주전자를 들고 심선생에게 격금나게 드나들던 터수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심선생이 중신합인 노릇을 애당초 한 셈이라 두 사람의 하소연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 이번에도 은근히 농담으로 뭉쳐보려고 했다. 그래도 중신 잘하면 술이 석잔이라는데 장희 아버님이 이렇게 술을 들고 찾아와 주시는 거 보면 다 알 일 아닙니까? 뺨 석대를 때리러 오신 게 아니라면 작은 일로 티각태각하는 거야
다 사랑 싸움이지요. 김씨는 콧잔등을 긁으며 픽 하고 웃었다. 선상님도 50이 다 넘어서 사랑 싸움은 무신 사랑 싸움이것이요. 이제 이런저런 기력도 없어지고 살든 습관이나 같아야 어영부영 고비를 넘어갈 텐디 이렇게 서로 다르니 더 늙으면 어쩔까 근심도 됐다가 단념도 됐다가 그러는 판이지요. 말 끝으로 김씨는 창호지 바른 한쪽 미닫이를 열어젖혔다. 술 기운이 오르는지 좀 덥구만요. 어디 이제 달이 보일라나? 심 선생도 김씨를 따라 밖을 내다보았다. 방문을 열어놓으니까 새삼 개구리 우는 소리만 더 크게 들릴 뿐 앞에 작은 산등성이가 윤곽만 어렴풋이 보일 정도라 아직 달은 떠오르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이 보름 전날이니 달이 뜨면 천지가 눈 덮인 것 마냥 환해지겠구먼. 김씨의 목소리가 웬일인지 서글프게 느껴졌다. 벌써 보름이 되어 오는가요? 심선생이 묻자 김씨는 고개를 내밀어 허물어진 자기 집이 있던 자리로 멀리 시선을 주었다. 그 집자리는 칠흑처럼 어둡고 그 아래 서 있는 조립식 주택에서만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내다보면 가슴이 다 시원해지던 전망을 가로막고 조립식 주택이 집 앞에 서자 심선생도 내심 좀 심란하기는 했었다. 자기가 좀 유다르다 싶은 생각은 하면서도 자연의 빛깔과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파란 지붕의 날림집을 거쳐야만 산이며 나무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노릇이기는 했다. 하기야 자기는 관상용 경치를 말할 뿐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오히려 면구스러울 노릇일지도 몰랐다.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집 앞에다가 조립식 주택을 세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곁으로 비켜 세울 수 없느냐고 청원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지도 몰랐다. 김씨가 심선생 집에서 살던 한 달 동안 내려와 보지 못하다가 그 조립식 주택이 거의 골격을 이루며 집 앞에 버티고 선 것을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무슨 은둔거사처럼 자연만 바라보이는 곳에 살 수는 없겠지만 여기 와서도 싸구려 날림집을 보아야만 하는 게 싫어서였다. 저 마누레 아직도 안 자는구만. 불빛이 꺼지지 않는 걸 보면. 윗집 최노인이며 박신의 집은 인기척도 없고 불빛도 없었다. 김씨는 새삼 방바닥을 가라앉힐 만한 깊은 한숨을 내어놓았다. 사실은 내일이 그 사람 제사구먼유. 그 사람이라니 장희 어머님이. 정말 그렇군요. 심선생은 새삼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그때가 정말 보름이어서 마을이 다 환했었지요. 돌아가실 때. 정말 선사님은 사모님 잘 위하셔서 이런 일 겪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시오. 보름달은 하늘에 잔치 등불처럼 걸려 있는데 마누라는 죽어 나자빠지니 하늘이 다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남아 세장가도 가고 흙 속에 묻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성냥통 같은 걸 집이라고 짓고 일억으로 하다가 나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허니께 참 산다는 게 허망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밖을 내다보는 김씨는 시름이 없어 보였다. 심선생이 따라 놓은 술을 더 마실 생각도 하지 않고 잔에 손만 걸쳐놓고 앉아있다가 똑바로 심선생을 바라보았다. 선상님, 정말로다가 사람이 스트레스인가 뭔가를 받으면 병이 들게 되어 있남유? 심선생은 의외의 질문에 당황스러웠다. 그거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죠. 스트레스라는 말도 사실 애매한 말이고요. 이거 모자란 이야기로 다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때 장희 어머니 진찰한 의사가 암이라고 하길래 대체 왜 그런 병에 걸리느냐고 다고 치니까
그건 한마디로 다 말하긴 어렵지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다고 하더만요. 그게 뭐냐고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뭔가 밖에 털어놓지 못한 속상한 사연이라고 한 것 같은디. 지금도 내가 맴이 쓰라린 건 내 정말이지. 각시 때부터 살갑질 못했거든요. 그게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남은 가슴을 나무 꼬챙이로다가 쿡 하고 한번 쑤시는 것만 같아요. 우리나라 부부들이 다 그렇지요. 뭐 저도 그렇고. 그냥 저냥 믿거라 하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테레비 드라마같이 다정다감하게들 사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하고는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재미있게 서로 지낼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하자면 양심의 가책이 불쑥 든단 말이지요. 심씨가 아무 대꾸가 없자 김씨는 손만 걸쳐놓았던 잔을 들어 쭉 들이마셨다. 아닐 말로다가 세 사람인들 또 무슨 죄가 있겠슈. 이리저리 떠돌다가 지친 육신 하나를 의지할 데가 없어 이 골짜기까지 들어온 것인데 잘해줘야지 하다가도 이렇게 제삿날이 닥치거나 보름달이 뜨거나 하면 답답병이 도지는 게 탈이라면 탈이지요.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잘하셔야지. 세상 떠난다면 다 헛일이지요. 김씨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막히는지 밭은 헛기침을 했다. 이건 웃으실 일이라고 생각은 되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그때 집이 산사태로다가 무너진 게 죽은 마누라가 성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구만요. 자기가 손이 갈 기가 되도록 일구어 놓은 집에서 다른 여자하고 사는 게 원통해서요. 정말 웃으실 일이지만 해필이면 세 사람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긴 거 보면 꼭 나만 데리고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심 선생은 아연 실색을 해서 들던 주전자를 다시 내려놓았다. 아니, 그런 생각을 작년부터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이건 부끄러워서 어디다 내놓을 소리도 아니지만 바쁘면 한시름 잊고 있다가도 다시 온갖 잡생각이 다 들면서 아시지요? 우리 집 위쪽에 마늘의 묘소 있는 거. 물론이지요.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걸요. 그렇지. 내 정신 좀 봐. 이즈막에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도 내 등 찾으러 다닌다니까. 그러니 심 선생님이 이 몇 년새 지 인생의 말하자면 산 증인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구만요. 무얼 말씀이십니까? 지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것인가요? 지는 사느라고 뼈 빠지게 수곡수곡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어째 이런저런 못 겪을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래도 꿋꿋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도 다 여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이 어머님 일은 마음 아프시겠지만 인명은 제천인 걸 장이 아버님인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이지 선상님, 천지가 낮같이 환한 보름달 아래 마누라 죽어 잡아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지 맴을 몰라요. 좀 더 잘해줄 걸,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런 후회하고 서름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만 같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 귀한 거지요. 그리고 장이 아버님은 또 아들, 딸 잘 길러서 다 제 몫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씨 목소리가 갑자기 흥분된 어조를 띄었다. 그것도 큰 문제지요. 큰 녀석은 지가 새로 사람 얻은 걸 뜨악한 눈으로다가 보고 이 핑계 저 핑계로다가 집에도 잘 오려고 들지 않는 뒤 조립식 주택 지은 덴버텀은 거의 낯짝배기를 보기가 어렵구먼요. 딸들도 재산이 명절이니 되면 오긴 오면서도 서로 다 서먹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런 게 다 제사다 생일이다 하고
무슨 일이 닥치면 지 맴이 편안치 않은 까닭이지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산다는 게 겪을 일은 겪고 넘어가야지. 어디 도망칠 수도 없고요. 참, 인제서야 산다는 게 말짱 주머니 속에 들은 쥐신세라는 걸 알겠구먼요. 그 아내들은 나락부스러기나 쪼아먹고는 왼쪽, 바른쪽으로 몸부림이나 쳐보다가 그만 가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비관적인 생각이 다 드는만요. 심 선생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농담조로 이야기를 받았다. 그래도 장희 아버님은 다른 주머니에도 들어가서 살아본 셈이 아닙니까? 장가도 다시 가보시고. 원래 옛말에 상처함은 몰래 웃느라고 촛불도 못 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김씨는 실죽이 웃었다. 그거 다 마누라에 잃어버지 못한 놈들이 말짱 지어낸 말이지요. 촛불을 못 끈대면 너무 낙담해서 기운이 진해 못 끄는 거지 좋아서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어요.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거정 그런 사람 심정은 모른다니까요. 달이 서서히 올라오는지 주변 경관이 부유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앞산 나무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집앞 논의 녹색 벼들이 하나씩 모양을 지니고 살아나기 시작했다. 개구리 소리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왁왁 들려왔다. 김씨가 주전자를 들자 휘청 가볍게 들어 올라왔다. 이런, 술이 다 떨어졌나 보네요. 지가 건너가서 조금 더. 김씨의 말에 심선생이 만류했다. 이제 됐습니다. 건너가 보셔야죠. 어쨌든 내일이 제사인데 이리저리 준비하실 일도 많으실 게고요. 하긴 그래야지요. 일어서다가 김씨는 휘청했다. 그놈의 술이 은근히 독하긴 하네요. 늙느라고 그런지 까진 논아먹은 한 주전자 술에 발이 꼬이는먼요. 선체로 옷매무새를 주섬주섬 만지면서 김씨가 물었다. 내일 안 떠나시면 우리 장희 어머니 제사에 오실 수 있으시겠슈? 미진한 술 회포도 풀어내보게요. 제가 글이 되는 걸 봐서 내일이나 모레 올라가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참례를 해보도록 하지요. 김씨는 취한 중에도 대바구니에 빈 술주전자를 담더니 몇 쪽 남은 부침개 쪼가리를 햄깡통 위에 털어놓고 빈 접시를 바구니에 담아서 들고 툇마루를 지나 퇴돌로 내려섰다. 심선상님 말씀 맞다나 세 사람이라도 마음 덜 상하게 헐렘은 우선 살림버텀 잘 챙겨야지. 어디 가서 그릇 놓고 오는 건 질색을 하는구먼요. 심선생은 툇마루에 서서 초로에 접어든 김씨가 상체가 앞으로 약간 굽은 모습으로 논을 지나고 담배밭을 지나서 조립식 주택 문 앞에 다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심선생도 김씨네 아들딸이 은근히 새로 들어온 김씨네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기색을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다. 혈기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져 피가 식어가는 나이에 누구하고라도 비비대며 몸의 온기를 유지해야 하는데 짝을 잃고 혼자 남게 되는 중늙은이의 쓸쓸함을 젊은이들이 다 알기는 어려울 터였다. 심선생은 밤이 깊도록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잘 생각을 단념하고 일어나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컴퓨터로 작업하지 못하고 만년필로 원거지에 써내려가는 버릇은 원로들의 흉내를 내는 것이냐던 출판사 사장의 비아냥 소리도 다 들어본 터였다. 하지만 컴퓨터로 글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아주 단념해버렸다. 컴퓨터 앞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노라면 나오던 생각까지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아서였다. 아내도 편한 게 좋은 거 아니냐며 최신 성능의 컴퓨터를 사들이고 여러 가지 기능을 깔아놓았다고 했지만 심 선생은 조용한 밤에 일어나 앉아 펜으로 글을 쓰는 게 제일 편했다. 오늘 저녁에 찾아왔던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속의 이야기의 매듭이 모양새를 이루고 잡혀갔다.
그대로 글을 써내려가다가 새벽이야 겨우 눈을 붙여 늦은 아침에 일어난 심 선생은 샘터에서 세수를 하고 앞마당을 대강 쓴 후 집을 나섰다. 산등성이 쪽으로 김씨 아내의 묘가 있던 생각이 나서 집에 있던 소주 한 병하고 잔을 들고 성묘를 나서보려는 참이었다. 마침 이번에 서울서 들고 내려왔던 북어포를 들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뒷산을 올랐다. 필시 김씨가 손질했으리라 싶게 묘는 잘 손질되어 산중턱에 단정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산소 앞에 놓인 비석과 상석도 김씨 형편으로는 과하다 싶을 만큼 호사를 부린 자태였다. 심선생은 술을 따르고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했다. 고단한 삶을 성실껏 살고 간 한 여인의 묘소 앞에서 그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이제 김씨의 아내는 허물어질 집 걱정이 없는 어디에선가 안식을 얻고 있을 터였다. 산소 위에 내리쪼이는 햇볕이 유달리 따뜻했다. 문득 심선생은 그 무던하던 안악의 음성을 들은 듯이 느꼈다. 우리 쓸쓸한 영감님 잘 돌봐주셔서 고맙구먼요. 심선생은 일어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만치 아래에 아직도 벗겨져 있는 지붕 때문에 보기 흉하게 천장의 칸살을 드러내놓고 있는 김씨의 집이 내려다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눈이 아리게 파란 지붕의 조립식 주택이 시선을 끌었다. 산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부터는 산이 무너져 내렸던 자리가 벌건 흙을 생채기처럼 드러내놓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이라 내놓고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윗집 최노인이 그 근처에 버섯을 재배한다고 큰 나무들을 마구 베어버려 산사태가 났다고 김씨가 은근히 구시렁거리던 소리가 기억났다. 과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흙이 밀려 내려간 쪽 산기슭에 큰 나무 몇 그루가 여무지게 버티고 있었다면 그닥 흙이 밀려 내려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후 늦게까지 글 쓰던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심선생이 김씨의 조립식 주택을 찾았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 기울고 있었다. 김씨의 아들 딸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는지 아이 우는 소리며 분주히 오가는 기적들 사이로 고소한 기름 냄새며 고깃국 냄새가 열어놓은 문 밖으로 흘러나왔다. 문 밖에 선 채로 안쪽을 들여다보자 김씨네가 반갑게 웃으며 달려나와 심선생의 팔을 끌다시피 해서 안으로 모셔드렸다. 정말이지 친정 아버님이 오신 것만 같구먼요. 김씨네가 농담삼아 웃으며 던지는 말에 심선생도 슬그머니 따라 웃었다. 제사상 채비를 하고 있던 김씨도 손을 부비며 반색을 하고 심선생을 맞아들였다. 오늘 안 올라가시고 내일 가시기로 했구먼요. 잘하셨슈. 우리 이 사람도 반가워할 거구먼요. 평소 말이 없고 뚱한 김씨 큰아들도 심선생에게 목례를 보내고 두 딸들도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일변 잡으려고 애쓰면서도 깍듯이 인사를 보내왔다. 제사상에는 벌써 산적이며 전혀 과일이며 떡들이 괴어져 놓여 있었다. 사위 둘은 어딘지 어색해하면서 엉거주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제상 앞에 놓은 노수의 촛대 두 개에 꽂힌 양초에 불을 밝히고 향을 피워 올리면서 제사가 시작되었다. 조용한 가운데 제사가 진행되었다. 가끔 아이들이 칭얼거리는 소리가 섞이면 아이 어미들이 아이들을 거두어 방구석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기척이었다. 김씨와 아들 딸들이 차례로 술을 부어 올리고 절을 마친 다음에 이제 김씨네와 심선생만 남게 되었다. 선생님도 절 한번 올리시겠슈? 김씨의 물음에 심선생은 눈짓으로 김씨네에게 먼저 의사를 물었다. 김씨네는 뒤를 보며 큰아들의 눈치를 보는 모양이었다. 먼저 그럼 하시지요. 큰아들이 덥석 던지듯이 말했다. 김씨네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향 합해서
향 하나를 꺼내들더니 촛불 위에 오래 들고 향에 불을 붙였다. 향을 향로에 꽂은 후 김신혜는 공손히 엎드렸다. 엎드린 채 김신혜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두 번째 절을 할 때에도 엎드린 채 오래 있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모양이었다. 반절을 마치고 김신혜가 뒤로 물러난 다음 심 선생이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다. 그리고 국을 물리고는 정갈한 냉수를 떠오게 해서 바꾸어 놓고 방으로 자리를 비웠던 식구들이 다시 거실로 나와 전부 절을 올린 다음에 제사를 마쳤다. 제사상을 옆으로 밀고 상을 차리느라고 며느리며 딸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김 씨와 심 선생, 큰아들과 사위 둘은 교자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앉았다. 제사법이 선상님 대커구 많이 틀리지요? 김 씨가 마주 앉은 심 선생 앞으로 수저를 밀어놓으며 물었다. 제사야, 다 집안마다 조금씩은 다르니까요. 그려도 우린 개화혈시유. 딸들도 다 절을 하고 하니까는. 이즈음엔 많은 집들이 그렇게 하던걸요. 산적을 썰고 나물들도 다시 덮이고 조기도 다시 지져서 올리면서 제법 푸짐한 상이 차려졌다. 상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 사양하고 권하고 하면서 술을 마셨다. 술이 몇 순배 돌자 큰딸이 상으로 덤벼드는 어린 놈들을 뒤로 안아들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이제 진지 올릴까요? 김 씨는 머리를 저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보덤도 안주삼께 국부터 좀 가져오느라. 큼지막하게 잘려진 푹 익은 무가 고기 사이에 섞여 담긴 국그릇들이 쟁반에 담겨 나오자 김 씨가 먼저 한 숟가락을 떴다. 거 참 시원하구먼. 심 선생님도 어서 드시지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적이면 번번이 참여하시니까 아니할 말로 선생님이 우리 친척부치 같은 생각이 다 드는먼요. 가까운 데 사는 벗이 먼 데 사는 친척보다 더 가깝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국을 시원하게 마시며 심 선생이 말을 받았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심선생 잔에 술을 따랐다. 한 잔 받으시지요. 노다지 아버님을 돌보아 주시는디 지가 불찰이라 인사도 지대로 여쭙지 못하구요. 아니 원 별말을 다. 그저 빈집을 오다 가다 들리시면서 아버님이 내 앞을 더 많이 가려주시고 있지요. 심선생이 사양의 말을 하자 김씨가 나섰다. 거 빈집에 지가 손보아드린 것도 별로 없지요. 뭐 생각하면 명구스럽지요. 이런 산골짜기를 찾아주는 것만도 고마운디 이런저런 마을 대소사를 다 챙겨주시곤 하니까.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여기 올 때면 정말 내 집에 오는구나 하는 편하고 푸근한 마음이 듭니다. 이상한 일이죠. 한동안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조용해졌다. 집이 허물어져 조립식 주택으로 온 김씨가 노상 여기를 자기 집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생각들을 해서인 것 같았다. 갑자기 침묵을 깨며 김씨가 아명으로 큰아들을 불렀다. 야, 장이야. 예. 큰아들이 당황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겄다. 저 위 우리 집을 어찌됐든 손을 봐서 거기서 살아야 내 답답한 가슴이 풀릴 것만 같어. 네가 좀 성가시더라도 읍내 친구도 대리 놓고 그래서 이 아비 집 고치는 거 좀 거들어줄 수 있는 거요? 저야 뭐 아버님이 원하신다면. 헌데. 아들의 시선이 얼핏 부엌에서 전열을 지지고 있는 김신혜에게 가서 멎었다. 헌데 뭘. 김신혜도 뒷모습이 긴장되어 보이는 게 이쪽에 귀가 쏠린 기색이었다. 아무래도 불편하실 텐디. 불편하긴 누가 말이여. 저기 거시기가 뭐여.
새 어머님이 말이여유. 새 어머니고 헌 어머니고 어머님 소리를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던 큰아들의 입에서 새 어머님 소리가 굴러나오자 움찔했던 김신의 뒤어깨가 잠시 후 그대로 가라앉았다. 그려, 그려. 헌데 그건 걱정감이 아니여. 부엌이며 이런 부대시설은 다 여기서 뜯어가면 되고 그런 건 다 타협이 되었으니께. 심 선생도 놀라서 김신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제 집에 돌아와서 의논을 놓았던 것일까? 김신혜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국을 담뿍 퍼서 큰아들의 자리에 놓아주었다. 하, 어머님 소리가 좋긴 허네. 내 국보다 두 배는 되겠구먼. 김씨가 흐뭇한 얼굴로 뭉쳤다. 아이고, 두 배는요. 김신혜가 얼굴이 붉어지며 펄쩍 뛰었다. 큰아들이 김신혜에게 뚜벅 말을 던졌다. 정말 저 집을 새로 고치는데 아버님하고 동의하셨슈? 동의는 무슨? 원래 거기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고 하신 분은 사실은 아버님이셨어.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내시길래 어찌되든 나는 좋다고 했구먼. 김씨는 말을 더 보태지도 않고 그저 고개만 주워거렸다. 그러시다면 저하고 매제들하고 집 고치는 허가 문제니 이런 것들을 다 의논을 모아서 아버님을 도와드려야지요. 솔직하니 말해서 지도 그 집에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지 여기는 당최 우리 집이란 생각이 안 드는먼요. 전에 듣기로는 목수 경력이 상당히 있었는데 장사로 돌아섰다는 큰 매제가 거들었다. 지가 보기엔 그리 큰 작업은 아니구만요.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벽을 다시 올리고 지붕을 덮고 하면 오히려 여기 조립식 짓는 것보다 더 수월한 일이지요. 조심할 게 있다면 뒷산에 나무도 심고 돌도 쌓아 단단히 방비를 해야 되는 일이지요. 김씨는 술 기운이 올라 불쾌해진 얼굴로 심선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상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 것 같으네요. 지가 참 자성 농사를 잘 지었구먼요. 그 덕에 이제 겁내지 말고 내 몸에 맞는 옷 같은 내 집에 돌아가게 되겠네요. 김씨의 어조는 담담했다. 김씨네가 아까 남편이 한 말을 기억했던지 뜨거운 국을 한 그릇 더 들고 와 김씨의 식은 국그릇과 바꾸어 갔다. 아들한테 나보다 많이 준다고 했던 건 농이여. 김씨는 마누라를 실쭉 웃으며 올려다보다가 심선생에게로 시선을 건넸다. 이만 허문 그려도 성공한 인생이지요? 물어놓고도 대답은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듯이 윗몸을 일으킨 김씨는 자기 국그릇을 들어 심선생의 자리에 놓아주며 권했다. 뜨거울 때 속이 확 풀리게 더 드시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여생의 육신을 눕힐 집은 그런대로다가 작정이 되었구먼. 얼핏 그의 눈에 물기가 비쳐드는 것처럼 느껴진 건 심선생 혼자만의 생각인지도 몰랐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김 씨의 인생은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 맞지요? 저의 대답은 네, 성공한 인생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심 선생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시죠? 자식 농사도 잘 지었겠다. 또 새 아내와의 관계도 돈독하니 좋고요. 이번 작품은 이전에 또 뒷배경이 좀 있습니다.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쭉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우혜령 작가의 소설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작품은 이전에 제가 읽어드렸었던 자두라는 작품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자두라는 작품은 물론 우예령 작가의 글인데요. 그 소설의 이야기는 자두나무 김씨가 아내를 여인 후 세장가를 가서 그 여자가 김씨네 집으로 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김씨가 세장가 든 아내가 지금 이 작품의 김씨네입니다. 우예령 작가의 이전 작품들을 들어보셨다면 오늘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조금 더 재미있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씨가 심선생네 집에 술과 안주거리를 들고 찾아온 이유를 들어보면 죽은 아내의 기일쯤이 되어 마음이 심란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가 새 장가 들어서 새 아내와 그런대로 재미지게 사는 것이 죽은 아내에게 어떤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김씨가 말했듯이 죽은 아내에겐 지금 아내에게 하듯이 살갑게 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늘 타박이나 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전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었죠. 그런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한 건 아니었는지 이제서야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땐 좀 더 살갑고 다정하게 굴지 못했는지, 아내의 기일이 다가오거나 보름달이 훤하게 비추는 밤이 되면 늘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심지어 지난번 엄청난 비 때문에 산사태가 나서 집안에까지 흙이 밀려들어와 죽을 뻔했잖아요. 어쩌면 그때 그 일도 김씨에게 화가 난 아내의 혼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그리했는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선생은 이런 의미의 말을 해주는데요. 아내를 잃은 기억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인생에서 겪어내야 하는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겪어내야 한다고요. 이 말은 그렇게 겪어내고 나서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물론 다시 시작할 땐 과거의 기억을 거울 삼아서 더 잘 해내야 하는 거겠고요. 김씨가 심선생에게 찾아와서 술 한잔하며 이야기하는 동안 김씨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아마도 찾은 것 같아요. 전 부인의 기일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산사태로 무너진 집을 고쳐서 들어가겠다고 말했잖아요. 전엔 그날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마도 전 부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어느 정도는 털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사는 동안 자식들 잘 보듬고 새 아내에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하면서 잘 사는 게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서먹했었던 새 아내와 큰 아들과의 사이도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으로 큰 아들의 입에서 새 어머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아, 저도 모르게 잠깐 숨을 멈췄지 뭡니까? 좀 감동스러웠거든요. 어쩌면 말이죠. 죽은 아내가 그 제사상에 와서 그들을 보고는 이젠 심술을 그만 부려야겠다. 앞으로 행복하게들 내 몫까지 잘 살아라 하는 마음을 가족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저는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냥 느낌입니다. 무겁게 마음을 누르고 있던 김씨의 가슴도 시원하게 열리고 그동안 다른 가족들 눈치를 보며 살았을 김씨의 새 아내의 눈에도 행복한 빛이 돌게 되어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의 마음도 좀 뿌듯해졌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이런 맛을 조금씩 느끼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우예령 작가의 단편소설 귀가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